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뭐 사야 되는지 좀 알려줘. 키워드가 상당히 재미있게 들리는데 우리가 지금 잘 공부해두면 상당히 긴 호흡으로 투자할 수 있을 거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요 정도. 아, 투자할 거리가 많아져 버렸어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주말 특집 신과 함께 미사마켓 저자들에게 듣는다 순서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요, 일요일 날로 기억을 합니다만 김효진 팀장 그리고 염승환 부장과 저의 대담을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단기간에 그렇게 조회수가 느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오늘은 재미있게 표현하면 3리 리브라더스의 날입니다. 세 분의 이 시성을 가진 미스터마켓 저자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 책을 기획하고 쓰신 게 아마 작년 9-10월 무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썼던 뷰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조금 보정이 필요한지도 들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세 분 한꺼번에 모시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그냥 억지를 부려서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지지난주입니까? 뭔 울컥하셔가지고 장안에 화제가 됐던 네. SK증권의 이효석 팀장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날 이후로 뭐 카톡 뭐 이런 거 많이 받으셨죠? 네, 근데 좀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해하는 게 저도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뭐 하다가 한번 그런 적이 한번 울컥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또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좀 겸연쩍긴 한데 그래도 그게 진정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라 저도 그 카톡으로도 드렸습니다만은 집에서 보면서 정말 같이 울컥했습니다. 가운데 DS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시다고요. 사실은 네. 한번 소개를 해드렸나요? 이 펀드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펀드 매니저들을 1년 동안 평가해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펀드 그 회사에 대상을 주는데 뭐 그 회사에 준다는 게 이한영 본부장, 주식운용 본부장이니까 그렇게 만든 주역이죠. 근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는지 모르겠고 제가 들은 유비통신 2연패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소식은 들으셨죠? 아니죠. 연락은 받으셨죠? 네. 날짜는 받았습니다. 네. 오라고 그러는 거죠? 네, 네, 네. 상 받으러?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이 팀장님도 뭐 네. 매니저 출신이시고 우리 이다솔 부장이 되셨는데 네. 2연패는 정말 어려운 거죠? 아 어렵죠.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거의 저도 네. 피터 린치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얘기들 흔히 하잖아요. 2년, 3년 연속 잘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네. 마젤라 펀드에서 돈 먹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여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례적인 일의 주인공이 되셨네요. 아, 이게 뭐 다 저희 매니저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작년에 성과 좀 잘 나와서 네. 뭐 사실 2년 연속 같은 펀드로 상 받기는 좀 힘든데.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저희가 그런 게 된 거 자체가 저희도 좀 안 믿기고. 아마 근데 그 상을 받게 된 DS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의 이한영 본부장의 뷰가 여러분 아시는 이 미스터 마켓에 오롯이 다 담겨 있대. 이 책대로 했으면 펀드 수익률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읽으신 분들은 그렇지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실 것 같은데. 자, 그의 준하는 축하할 일이 있는 분이 또 오셨네요. 메리츠증권의 이다솔 부장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리츠증권 이다솔입니다. 승진하셨네요. 네, 승진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아니 세 분이 좋은 일이 다 있네. 그래요. 3% 보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네요. 네. 네. 최연소 부장 아니세요? 제가 일일이 따져보진 않아서 거의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 나름 혼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이 미스터 마켓의 새 미스터 리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지나온 한 3-4개월 동안의 장도 회귀해보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멀잖아요. 지금 사실 1월 이제 한 20여일 지났단 말이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것 같아요. 2021년이 열린 게 주식시장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세 분과 오늘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우리 표현대로 혁대 좀 풀어놓고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한영 본부장께 네. 우리가 투자할 곳은 분명하다라고 했나요? 그때 제가 소문을 쓰면서 그 읽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투자의 방향은 명확하다. 네. 그 주식 투자 해야 된다는 얘기고. 해야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저희가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섹터나 종목 네. 자체가 약간 답안지처럼 나와 있는 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한다. 근데 함에 있어서도 그 방향성이 오롯이 보일 것이니까 네. 그 방향을 따라 쭉 가면 사실 장기적인 성과 면에서도 괜찮을 거다. 예. 예, 그거가 이제 한 줄 문장으로 좀 표현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 책뿐만 아니라 방송에도 한두 번 나오셨기 때문에 네네.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우리 구독자가 하루에 뭐 네. 7, 8천 명씩 늘고 그래서 네네. 100만 명 넘으셨죠. 예, 그때 이후로 너무 빨리 늘어서 네. 그냥 무슨 얘기였는지를 조금 다시 네. 서머리를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사실 내용이 그동안 저희가 G2 무역 분쟁 그걸로 인해서 이미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은 3천이 넘어서 이제 역사적 새로운 지수대를 보고 계시지만 그전은 이제 2018년 2월이었죠. 저희가 2600을 채 못 가고 고점을 찍고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지수가 한 2년 넘게 쭉 밀려서 네. 내려왔었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트럼프가 썼던 G2 무역 분쟁 그거는 미국 중심의 정책이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그다음에 생각지 못했던 그 경기 이슈들로 인해서 경기를 또 살려야 되는 이슈들이 네.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또 금리를 이제 저희가 낮추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금리는 15년 6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었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했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정책 그다음에 금리를 낮추기 이전의 금리 정책은 모두 다 달러 강세 요인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이제 미국 중심으로만 쏟아져 갔던 그러니까 미국 자산 중심으로만 상승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무역 분쟁 자체도 완화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기술 규제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책에는 제가 이걸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이 딱 전면전 부린 걸 이제 제가 전면전으로 표현했으면 지금 시간이 지나서 기술 규제로 가는 건 이제 국지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요 바뀐 포인트 자체가 미국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변곡점 나와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약달러 정책을 썼던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결국은 달러 강세 상황이 달러 약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미국 중심으로 쏟아져 들어갔던 그 흐름이 자금의 흐름이 이제 미국 외 지역으로 그다음에 미국 외 자산으로 퍼져 나온다. 그러면 이제 EM도 되고 EM 내에서 새로운 산업에 되고 있는 것들은 네. 또 될 수 있다. 그 흐름이 가장 큰 물결.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첫 시간에 나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머니 무브가 이제 시작될 건데 우리는 그 어딘가에 있을 거다. 제가 네. 첫 방송 나온 게 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날짜 봤더니 8월이었더라고요. 거기 지수 2,300 정도. 에서 이제 틀 거냐 말 거냐 기로에 정말 서 있었는데 조정을 조금 시작할 무렵이었던 예, 것 같아요. 서 있었는데 다들 이제 너무 빨랐던 이제 V자 반등으로 인해서 이제 이중 바닥이나 이제 뭐 W자 이런 걸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죠 당시에 예, 그 시점이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 머니가 이제 달러 약세로 이제 퍼져 나오는 그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과정이었고 그게 가장 큰 포인트 그로 인해서. 저희가 등 떠밀려서 어딘가로 갈 건데 그거는 EM이고 신흥국이고 거기에서 성장 산업일 거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물결 속에 우리는 있을 거다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시간 지나가서 보니 그 당시 아마 달러 인덱스로 놓고 보면 한 100포인트
언저리였을 거고 지금은 90 언저리까지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2020년 기준으로 달러 자체가 마이너스 난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예, 그런 환경이 이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쯤 와 있었다. 네. 이미 그리고 증명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 산업이 확실하냐라는 포인트에서 제가 그때 막 MSCI 기준으로 섹터 기준으로 몇 년치 한 20년치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비중이 바뀌는 산업 이것만 딱 잘 보고 있으면 네. 명확하게 성장하는 산업 자체를 우리가 골라낼 수 있다. 굳이 막 큰 나라를 고를 필요 없이 특별한 섹터들 네. 중심으로 뽑아낼 수 있고 거기에서 성장하는 대표주만 잘 사도 우리는 장기 시계열로 그냥 꽤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게 한국의 기준으로는 이제 BBIG로 표현되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FANG으로 표현되는 그 산업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도 두 번째나 막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뭐 삼성전자, LG전, LG화학,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건 그냥 이 시장 끝날 때까지 꾹 찍어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종목들 우리가 다 하는 뻔히 하는 그 종목들이 오히려 더 탄력이 그래요. 더 좋게 그리고 실적 자체도 더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시장이 주도주는 너무 뻔하게 굳어져 버렸던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요인을 한 줄로 표현하면 뭘까라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투자의 방향성은 너무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명확한 건데 이 명확함이 이제 너무 짧으면 사실 이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게 아닐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장하는 산업이 여기서 한 10년, 20년 더 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예. 뭐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뭐 배터리, 뭐 바이오 플랫폼 이런 거 이제서야 개화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장 1년 안에 끝나는 그런 건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가 사실 20년, 30년 계속 좋아져주면 좋긴 하지만 사이클이 그래도 한 4년, 5년씩은 나와주면 뭐 충분히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잃을 건 없는 그리고 오히려 더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겁니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 우리 이한용 본부장 말씀이 사실 그 전형적인 강세 시황, 네. 그죠? 주식 꼭 해야 되고 네, 네, 네. 주식을 하는 것도 지금 강세를 시연하고 있는 주도주에 대한 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책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시황관에 관한 한 저 이효석 팀장님만큼 더 선명한 시황관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밸류에이션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책에도 네, 그죠? 네. 다른 밸류에이션 기준을 들이대야 된다. 그 얘기는 전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으라는 얘기. 주식의 시대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승부하라. 제가 네, 이제 시종일관. 뭐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서 보면은 미스터 마켓 책을 홍보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챕터당 이렇게 이 내용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이 있는데 네. 아, 그분도 제 얘기를 하면서 아, 리얼 옵션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여기 채널에도 자주 나오시는 박세인 본부장님도 네. 그분하고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박세인 본부장님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효서가 내가 옵션을 많이 해봐가지고 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네. 여의도에 있는 사람 잘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생상품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 리얼 옵션이라는 그 밸류에이션 잣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예.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서요. 제가 이제 시간을 두고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얼 옵션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밸류에이션 방법론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자료를 공부를 하고 자료를 만드는데 참고한 자료가 다모다란 교수님의 5년 전 강의 노트를 보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생소하고 이건 뭐야? 이거 뭐 버블을 만들겠다는 거야? 막 이런 조장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5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었던 그런 밸류에이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제가 무슨 뭐 버블을 조장한다든지 뭐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다 설명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제가 처음 나와서 이제 3프로 TV 처음 나와서 말씀드렸던
COE의 개념에 대해서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오픈마인드를 가져도 지금 주가에 대해서 훨씬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라는 거를 주식에 그렇죠 포스트. 적용되는 금리인 네. 거잖아요. 네.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라는 게 원래는 남의 돈을 빌려 쓴 거는 이자라는 금리가 있는 거고 내 돈을 쓰는 거는 비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비용이거든요. 네. 그럼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주식 말고 다른 거 할 게 많고 다른 거에서 돈 벌 게 많으면 높은 거고 그렇죠. 없으면 낮은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낮잖아요. 그게 네.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을 낮추는 작업들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도 했고 그거를 적용하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지금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그 생각이 계속 그 사실 주가가 오르면 사람이 생각이 좀 바뀌어서 아 내가 이거 2200대 얘기했던 건데 지금 3200대면 살짝 좀 바꿔볼까 왜냐하면 계속 맞추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더 강화하더라고 그 논리를 최근 맞습니다. 들어서 방송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보면서 제가 PBR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한 배를 넘어서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다솔 차장님이 그때 이제 캐즘 얘기하시면서 이다솔 부장입니다. 아 부장님 죄송합니다. 네, 그 얘기하신 것처럼 괜찮습니다. 약간 뭔가 괜찮습니다. 뭔가 이게 벽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굉장히 그 트리거 포인트를 제공하면서 주가가 예. 가속화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PBR 한 배 이하의 주가는 에이 성장이 뭐가 있어 성장의 가치는 너는 없어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근데 이제 PBR 한 배가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 나라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인가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 많은 나라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딱 2450포인트 근처였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 세 번 정도 트라이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 번에 뚫고 올라간 이후로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성장의 선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가는 거 구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이다솔 부장은 그 주식 투자도 계절의 변화? 네. 계절의 변화를 준비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아 실적 장세로의 변화를 네.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제기해서 네. 하셨고 아마 그 우리 시간에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쯤 나오셔서 본인이 그 이해하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테마에 대해서 판서를 하면서 노선을 바꿨더라고요. 네. 저하고 그냥 앉아서 이런 얘기는 요즘에 제가 이제 이다솔 부자가 영접을 이제 판서가 대세인 것 같아서 보니까 그러니까 판서가 판서의 달인이죠 저기 3% 팀에서 쓰려면 판서를 갖고 와야 돼. 원영이어서 이다솔 왜 아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왜 네. 그런 변화가 있었고 네. 또 실적 장세로의 그 변화 시장 네.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변화가 없어요. 네 일단 뭐 질문 주셨으니까 판서부터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작년 8월부터 이제 3프로 TV 오기 시작해서 이제 하는 동안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어떤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을 전달드렸던 방식이 네. 주로 지금 현재 국면에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어느 쪽이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 약간 시장의 주도주나 관심주가 어디냐를 좀 말씀드리고 예. 그거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예. 그럼 이런 애들이 정말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김 프로님과 Q&A를 그렇죠.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사실 제가 이제 10월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은 사실 요약을 드리면 그 제가 10월 말에 와갖고 이제 책 나오기 전이었죠. 책에 제가 원고를 탈고를 끝내고 이런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다라고 전체적인 개괄을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제가 이제 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자동차 특히 전장 관련된 맞아요.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예. 경기 민감주에서 화학을 대표적으로 맞아요. 경기 민감주가 예. 이번 유동 금융 장세에서는 안 보였던 섹터인데 실적 장세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언급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판서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에는 석유화학을 한번 정리해드렸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자율주행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이후에 그 자율주행 차가
보급이 결국 되면 과거 이제 자동차 보급 시기에 록펠러가 돈 벌었듯이 실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보급되고 났을 때 그 이 21세기 록펠러가 될 기업은 누구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전기의 충전 방식, 교류와 직류의 경쟁에서 현재 교류가 대세인데 직류 충전 방식이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책에서 제가 언급된 내용들을 그 이후에 3시간은 좀 깊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김 프로님과 가볍게 Q&A 하면서 제가 구두로 이제 트렌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풀어내면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Q&A를 풀기보다 조금 이 산업의 로직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마침 또 판서가 좀 대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이다솔 부장님이 강의한 그 내용을 저 3프로 TV로 보면서 저도 필기를 해가 하면서 아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했거든요 카톡으로. 잘 들었다고.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석유학 같은 경우는 원래 엄청 담당이었잖아요.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일반 뭐 제 고객도 마찬가지고 지인들이랑도 뭐 석유화학이랑 자율주행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듣다가 눈이 멍해지세요. 처음에 이렇게 들으시다가 한 10분 지나면 막 이게 개통도가 머리에서 안 그려지니까 눈빛이 많이 멍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 석유화학은 꼭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보고 설명을 들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었고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 사실 제가 그 시간에 조금 또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지금 결국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 특히 이제 그 저희 책의 첫 장에 이한영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우리가 해야 할 투자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게 크게 보면 몇 년 전부터 얘기됐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뭔가 그때는 잡히지 않았던 실체가 없는 것 같았던 이런 것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지금 점점 뭔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과거 우리가 그 영국에서 벌었던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산업의 트렌드를 바꿨던 그 기간들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산업혁명, 모터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자동차의 보급혁명,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정보통신혁명 이런 것들이 산업의 근간을 이렇게 바꿔왔던 흐름들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과 지금의 주도주들을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저는 사실 여기서 제일 재밌어하는 주제는 에너지원의 변화예요. 사실은 과거 이제 어떤 산업이 발전할 때 우리가 쓰는 에너지원이 바뀌면서 새로운 우리가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생산성들을 얻게 되거든요. 또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그림을 그리면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판설 좀 패러디 해봤고요. 패러디. 네. 이제 실적장사 얘기를 마저 드리면 9월 달, 10월 달에 제가 처음 이제 원고를 작성하면서 전망할 때는 저도 쓰면서 조금 뚜렷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한 55-45 정도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작성하던 시점이 이제 2020년 말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제 예측으로는 21년으로 가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은 어렴풋한 짐작 정도 수준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2021년 1월에 온 상황에서는 이미 그쪽 방향으로 뭐 시장의 주도주나 포트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최근에 좀 시장에서 좀 시장보다 강한 주식들을 관찰하다 보면 공통점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이 원체 변동이 컸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개선되고 있지 않아도 뭔가 이슈나 뚜렷한 어떤 방향성이 있으면 먼저 주가들이 반응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실적 좀 덜 나와도 성장이 뚜렷하면 그래 이 유동성들이 미래 가치로 가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했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도 단기로 실적이 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종목들의 시세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제가 뭘 어떤 뚜렷한 뭐 예측이나 예견을 갖고 있다기보다 그냥 저는 그냥 늘 시장을 관찰하고 있으니까 관찰하고다 보면 아 이게 점점 시장이 실적이라는 키워드에 좀 민감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 작년에 저희가 주식을 찾을 때보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예측되는 종목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잘 나오는 종목 갖고 종목을 선택해도 종목군이 괜찮군요. 충분한 있군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자연스럽게 넘어간 흐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책에도 언급드렸지만 이게 비단 올해만 있는 현상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2009년에서 11년에 소위 자문사 70주에서 차화정 넘어갈 때 또 우리가 한번 겪었던 패턴들이고, 시계열을 조금 더 뭐 70년대 80년대로 내려가 보면 네. 그때도 이제 좀 비슷한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짧게 1, 2년으로 보면은 뭐 단기 사이클일 수 있지만 이제 어떤 10년 주기의 좀 큰 사이클을 보면 이런 금융 장세로 시작해서 실적 장세에서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가는 네. 사이클들이 좀 존재했었고, 그렇군요. 지금은 어쨌든 제가 처음 원고를 쓸 때보다 그 색깔이 조금 더 뚜렷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뭐 요 색깔은 계속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공통된 관심사들이 주가 지수가 작년 말에 갑자기 시동을 걸어서 뭐 정확하게 보면 아마 미국 대선 직후부터 우리 시장이 차별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연초에 그냥 완전히 그냥 큰 랠리를 하다 보니까 조정 불가피론이 많이 나와요. 세 분이 굉장히 파지티브한 시장관을 갖고 있고, 특히 이다솔 차장 얘기처럼, 이다솔 부장 얘기처럼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이전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하나 주가가 너무 빨리 갔다. 그래서 기간이 됐던 지수가 됐던 규모 있는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소모하면서 보내면서 시장 에너지를 다시 축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최근 들어 또 주가가 좀 빠지니까 굉장히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본 부장님. 네. 그러니까 그 조정론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10월, 9월, 10월 요 정도부터 이제 설명을 해보면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면 양도세 이슈가 있다. 그다음에 미국 대선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12월 연속적으로 악재가 하나씩 다 있으니까 네. 그 이 정도 반등 나온 거면 좀 챙겨서 연말을 맞이했다가 1월 효과를 보자가 이제 10월 말까지 웬만한 이제 운용하는 사람들의 전략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순서로 놓고 보면 대선과 양도세 이슈였는데, 문제가 해소된 순서는 양도세 대선 순서로 그렇죠. 움직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다 기다렸던, 근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이슈에서 순식간에 갑자기 다 해소돼버린 거. 근데 그 와중에 11월 실적 장세로 또 넘어가버리는 그 상황이 벌어져 놓으니까 일단 억눌렀던 악재 자체가 완전히 두 개 악재가 하나 없어져, 한 번에 없어졌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잘 나올 거라고 추정은 했으나 한번 그래도 답지를 보고 싶었던 그 실적이 또 잘 나올 거라고 다 확인되는 그 순간에 주가는 그냥 달려버린 거죠. 네. 제가 책에서는 이게 제가 10월 추석 때 쓰면서 2021년도에는 삼성전자가 안 움직인 게, 그러니까 2020년도에 삼성전자가 꿈쩍도 안 한 게 최고의 모멘텀일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개별 종목처럼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요것 때문에 빨라지신 거, 저버린 거죠. 그럼 시총 1등 주가 달려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우리나라 최고의 그 시총 1등 주식이 쌓고 거기에 더해서 비메모리나 바운지 뭐 각종 이슈들이 모멘텀이 막 들러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이게 책을 기준으로 실적의 시크릿컬 사이클을 말씀하신 분과 그다음에 이게 리얼 옵션이랑 사실 모멘텀을 이제 같이 결합된 이것이 지금 시장에 그대로 표현된 그런 장이 우리 연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다 땡겼다. 근데 어디까지 땡겼냐? 지금 사실 3,200 정도까지 다이렉트로 지수가 반등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지금 잠깐 쉽니다. 근데 저는 항상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는데, 왜 3,200에서 섰을까 주식이라고 보면 사실 밸류에이션 안 건드려 놓고 2021년 포워드 EPS까지 한 번에 다 땡긴 겁니다. 그걸 완전히 딱 반영해 놓고 딱 보니까 3,200 갔고, 마디 지수를 넘기는 게 원래 뭐 주가의 앞자리 단위를 바꾸는 거, 그다음에 지수의 레벨을 바꾸는 게 일단 어려운데 넘기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걸 입증시키고 싶어 할 거거든요. 시장이. 네. 근데 일단 넘겨놓고 보니까 너무 빨리 왔나? 아니면 실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당연히 기간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했는데, 하필 요때 제가 2021년도에는 무조건 신경 써야 되는 게 3월, 4월부터 발생될 인플레이션 이슈다. 근데 이거는 페이크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유는 레벨 자체는 높지는 않은데
워낙 2020년 3, 4월에 레벨이 미리 빠져버렸다가 반등 나오는 거라서 YOY 그로스는 높아 보일 거거든요.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소되면, 왜냐하면 지금 1분기 GDP는 약간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2분기 GDP는 솟아버리거든요. 그러겠죠. 우리나라 추정치들이. 예. 그래서 결론적인 건 우리가 실적이든 매크로 데이터의 회복이든 2분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설령 1분기에 쉬더라도 그 이후 단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에 지금 요 정도는 사실은 정상적인 이격도 조정.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막 그냥 45도 일직선으로 갈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굴곡을 거치는데 기대감을 한 번에 쭉 많이 반영했다가 또 그 확인하는 과정을 또 거치고 싶어 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모멘텀이 붙으면 또 가고 하는 그 과정들이 지금 요 국면에서는 지금 최근 한 1, 2주 동안에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옐런 재무장관 뭐 청문회 다 끝나고 FOMC까지 한번 다 본 요 네. 과정에서는 약간의 눈치 보기 아니면 기간 조정, 그다음에 약간 과했던 거에 대한 과의 조정, 그 정도는 당연히 벌어져야 시장이 다음에 더 가려면 네. 이런 걸 또 반영을 해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조정이다라고 판단. 그냥 그 세 분이 편안하게 얘기 그냥 네. 그 다 네. 아는 분들이고 하니까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3, 4월 그리고 그 무렵이 사실은 제도적으로도 공매도 네. 다시 재개 시점이고 뭐 이 뭐 네. 갑론을박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스케줄로는 담당 부처인 금융위가 3월 중순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쉬어야 될 때도 된 것 같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게 진성이냐 페이크냐 그걸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여러 면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겠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레벨이고 이게 진짜 추세 조정이 추세를 전환하는 거냐에 대한 생각만 다를 것 같은데 그 조정론에 대한 그 나머지 두 분의 의견도 그냥 좀 편하게 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그냥 그 먼저 중요한 질문은 이번에 3,200까지 올라온 게 잘못된 거냐 그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네. 그냥 기간 조정이든 어쨌든 가격 조정이든 네. 뭐 시간이 이제 걸리겠지만 네. 과열을 시키는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동의하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오늘 보고서의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해서 차가 뒤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좀 아프긴 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속도를 줄여서 가는 거지 앞으로 네. 가는 거지 뒤로 가진 않는다. 저거 써먹어야겠다 지금. 아, 그래서 어저께 이 제목을 저도 이제 늘 이제 보고서의 제목을 그럼요. 보고서의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 이거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뒤로 가진 않는다. 근데 그렇지.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가려는 힘은 뭘까를 고민하다가 네. 이것도 제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좀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써먹으셔도 됩니다. 네. 네. 옛날에 보면은 드래곤볼에 보면은 손오공이 네. 그 초사이어인이 되기 위해서 시간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의 방. 네, 시간의 방으로 들어가서 중력이 10배가 되는 곳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그 하루 만에 나왔는데도 막 시간이 1년 동안 엄청 내공을 많이 쌓아오는 그러니까 중력이 세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네. 싶은 건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중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에 원금을 다 더하면 얼마냐면요. 18조 달러거든요. 18조 달러? 네. 그러면은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준의 자산이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네. 저는 중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 그만큼 많아요. 그럼 이 채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네보다 조금 더 높은 일들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끌어내리려는 거 하는 힘이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마이너스 금리니까. 조금이라도 1%? 야, 이거 저거 절로 가야 되겠다. 2%? 절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다 끌어내린다라는 거죠. 근데 일들을 끌어내린다라는 얘기는 자산 가격을 올린다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력이 그만큼 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금융 환경 자체가 그래서 그게 앞으로 가려는 힘이다. 물론 뭐 실적이라는 측면 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매크로 관점에서는 그런 배경이 있다. 그래서 18조 달러나 되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완전히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 중력의 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 보면 주식시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네거티브 일드 자산이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충분한 수요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언젠가 지난번에 그림 그려서 일로 넘어올 수 있는 자산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18조 달러나 전 세계 거래되고 있다. 맞아요. 이효식 팀장님 말씀 주신 걸 저도 약간 체감을 하는 게 제가 이제 필드에서 실제 이제 고객분들 신규 상담도 오시고 쭉 하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 18년도 19년도에는 뭔가 주식을 새로 하겠다라고 오는 상담은 거의 없었거든요. 18년도 19년도 제가 주로 했던 상담은 이미 주식을 하고 계신데 좀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좀 바꿔보자. 좀 바꿔보자. 그리고 보통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저한테 주셨던 미션은 저 원금 찾아서 나가고 싶다 했어요. 악성 매물이죠. 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이다솔 차장이 이거 뭐 대박내지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물렸는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한다. 그래서 좀 잘해서 내가 원금이거나 원금 근처만 가도 좀 일부 정리해서 그만하고 싶다 주식 이제 이런 상담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뭐 신규로 주변에서 뭐 새로 뭐 할 게 이런 상담은 특히 18, 19년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주식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1, 2월 달에 저희가 왜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그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로 그렇죠.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좀 강세 시황이 좀 많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아 자기 새로 주식을 시작해보려고 한다 네. 이런 분들이 좀 늘다가 이제 3월 달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반등장에서는 주로 다 이제 거의 대부분 보면 다 새로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처음에는 제일 많이 주셨던 상담이 뭐였냐면 이제 자기가 그동안은 부동산 중심으로 재테크를 해왔는데 예. 이제 부동산을 더 늘리기는 좀 부담된다. 예. 근데 여윳돈은 있으니 원래 있던 부동산은 놓고 주식을 좀 해보려고 한다 이런 거였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한 가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예금에 있는 돈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생전 주식을 처음 해보셨다고 해서 이거 무슨 돈이세요? 여쭤보면은 그냥 10년 동안 예금만 했던 돈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예금만 하시던 안정 성향이신데 갑자기 주식을 하시려고 하냐 했더니 뭐 은행에 이제 이자를 맡겨놔도 뭐 10억을 맡겨놔도 1년에 1천만 원을 안 준대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제가 한번 그래도 조금 저도 조심스러워서 안 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라. 이게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스트레스 받으실 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되게 딱 정답이었던 게 아니 회장님 제가 10억을 맡겨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00만 원 안 주는데 10억을 맡기면 2, 3% 수익 낼 자신이 없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도발적이네요 굉장히. 2, 3%는 제가 내야 제가 먹고 살겠죠 그랬더니 그래도 그분 답이 뭐 그러면 주식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진짜 말문이 막혀서 결국은 고객이 되셨어요. 2, 30% 낫겠네. 근데 또 뭐 은행 금리보다는 또 많이 받으시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자금 상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냥 이 돈은 예금에서 늘 이자를 수거하던 분들인데 이런 자금들이 이제 한 가을 넘어오면서부터는 아 내가 이자 받고는 못 굴리겠다. 그런 것들이 막 넘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도 이 트렌드는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팀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니즈 딱 하나더라고요. 어차피 이 돈은 내가 어떻게든 재테크를 위해서 그 굴려야 되는 돈인데 그전에는 주식이라는 자산이 이분들의 답안지가 아니었다가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오고 여러 가지 규제로 이제 투자에 제약을 받으면서 새롭게 안 해보던 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들은 확실히 필드에서 느껴지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마이너스 채권의 중력 개념으로 들으니까 저도 조금 더 명확하네요. 네, 현상이.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이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요구불 예금에서도 돈이 나온다. 근데 네. 요구불 예금을 저도 이제 첫 직장이 은행이어서 아는데 은행에서는 요구불 예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심 예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핵심 예금이냐면 네. 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자산인 거예요. 이거 공짜로 돈을 받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넣어놔도 이자 주라고 얘기 안 하는 돈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핵심 예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안 줘도 되니까. 네. 예금, 그 돈에서도 예금하는 분들은 그 핵심 예금에 거꾸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은행 네. 입장에서는 핵심 예금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돈에서도 좀 주식으로 넘어온 것 같다라는 얘기가 주말 동안에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세 성격이 사실은 연말 연초에 반도체 뭐 빅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뭐 현대자동차에다가 뭐 성장의 엔진을 달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다솔 부장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다솔 부장이라도 3% 못 내요? 그러면 그 돈을 관리하면서 저기 바이오를 막 지르고 또 무슨 IT 섹터에 조그만 소형주를 지르고 이럴 것 같지가 않다며 지른다는 표현에서 죄송해요. 관리해주고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렇죠. 3%를 원하세요? 그럼 삼성전자 사서 내가 5%에는 팔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확신 같은 게 잠재적으로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장세 성격이 그렇게 오버슈팅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같은 맥락인데 네. 저는 이제 공모운용사에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모펀드니까 이게 진입의 허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있는데 그렇죠. 제가 아마 지난번에 방송 때 아직 이렇게 V자가 나오는 시장에서 2020년도에 V자가 나오는 시장에서 큰 돈을 아직 안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고액 자산가들 그리고 연기금들 그렇게 큰 자금들은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인다고 저도 느껴지는 게 네. 필드에서 저도 보면 각 증권사의 좀 거점 점포들 이제 PTA 요청이 연말부터 좀 되게 많았고 예. 근데 그분들이 왜 움직이냐면 제가 저번에 우리 실적 장세 가되고 이 실적이라는 거리가 계속 제공되기 때문에 돈들이 계속 들어올 거다. 그래서 네.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적 장세다. 근데 실적 장세가 더 가면 유동성이 붙는 거고 두 개가 붙으면 지금처럼 우리가 뻔히 하는 그 대형주가 더 가볍게 움직이는 장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적 장세 플러스 유동성 장세는 대장주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그 주식을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또 자극을 받는 거죠. 뭐 내가 알던 삼성전자가 그리고 머릿속에 있으신 지금 그분들은 롯데케미칼이 아니라 호남석유, 네. 뭐 포스코가 아니라 포항제철 뭐 이런 것들이 추억사의 종목들이 지금 나서 보니까 언제 신고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안다는 거죠. 그분들이 입장에서 그리고 친숙하다는 거죠. 근데 이 주식은 큰 주식이고 큰 주식이다 보니까 좀 덜 빠지겠지 변동성도. 그다음에 갈 때는 확실하게 얘가 대장주야. 차장 때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들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 우리나라 저축률이 좀 전에 나와서 그런데 딱 17년부터 38% 정도 고점 찍고 지금 34%까지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금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빠졌는데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M2 사실 이거는 제가 내일 방송할 건데 시차가 있으니까 미리 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M2가 한국은행 기준으로 지금 데이터는 올라져 있는 게 19년 말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2900조가 M2가 있습니다. 네. 근데 M2는 소위 말해서 내가 이자성 이익을 조금 그냥 요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이자성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 현금이 되는 자금들이 네, 네. M2인 거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요구불 예금 같은 거죠. 네,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네. 수시 출금 요구불 예금 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전부 다 포함돼 그렇죠, 있는데 단기 예금들. 그게 2900조 있다인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요구불 예금 이런 건 사실 안 나와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결제 통화든 뭐든 다 포함돼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못 쓰는 돈들이 있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그 안에서 1%씩만 움직이면 2900조인데 얼마 전에 기산한 거는 3200조로 집계됐다라고 하더라고요. 2020년 계산하기 쉽게 뭐 3000조다 1%면 30조 근데 지금 고객에 딱 25조가 75조 그러니까 50조 더 는 걸로 어떻게 보면 이 유동성 측면에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시장이. 근데 항상 1%당 30조씩 움직일 수 있는 D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 D는 이제 나온다 장롱에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전부 다. 그리고 회사도 다들 예전에 뭐 키코 디어받고 사실 뭐 펀드도 넣어봤더니 뭐 수익 별로 안 나고 뭐 이런 각종 이슈들이 있어놓으니까 아 그냥 안 하는 게 다야. 근데 부동산이 항상 먹여줬으니까 M2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계속 증가했는데 계속 증가했다 했는데 어딘가 이 돈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겠냐. 먼저 부동산을 간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제약이 조금씩 생기니까 이만큼 막 못 가다가 딴 데를 찾는데 찾다 보니 일단 저금리인데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제는 실적이 나오고 이제는 우리가 아는 그 주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약간 탄력받아서 들어오는 거지. 그게 지금의 이 유동성과
그다음에 약간 과함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수급이 팍 쏠려버렸으니까 지수까지 한번 밀어붙였던 이제 그게 나오는 그 과정인 거고, 요 과정은 중간중간 이거에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는 그런 각종 수급들이 다 꼬여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와 뭐 최근 인플레이션 각종 이슈들 이걸로 인해서 이격 조정은 계속 벌어지지만 어쨌든 이 자금들은 뒤에서 이격 조정 기다린다는 거죠. 네. 기다리면 또 들어올 자금, 또 들어올 자금. 대신에 여기서 주가는 무조건 실적인 거고 실적이 안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적을 내는 그 원동력이 지금은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인 거고, 그 산업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끝날 거냐라고 생각 안 한다면 뭐 저희가 뭐 장기 시기에는 이렇게 각도가 우상향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사이사이에 뭐 매매 타이밍만 좀 잘 잡으면 뭐 많은 종목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뭐 각종 섹터의 대장주들 아니면 옛날 차화정처럼 일곱 종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해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뭐 특정 산업에 사놓고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돈들은 항상 들어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장은 지금 뭐 각 파트마다 이렇게 썼던 그 내용들이 다 반영되면서 아니면 시차를 조금 보이면서 순환매 돌면서 계속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근데 이제 심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 세 분이 공통데이 뭐 리얼 옵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돈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넘어온 거기 때문에 한번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 넘어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두 분의 강세론의 근간인 것 같아요.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데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 그렇게 계속 올라갈 때는 그래 지금이라도 뭐 뭐 나만 안 하는 그 두려움 공포가 있다면 뭐 뭐라 그러죠? 포모라고 하죠. 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극도로 보였던 게 1월 초 아니냐. 예탁금이 뭐 그리고 뭐 하루에 뭐 개인 투자자 4조씩 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4조 딱 뚜껑 열어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만 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이제 조정 국면이 되면 예전에 그 매매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매도가 나오네 개인이. 근데 작년 12월 전까지는요 많이 빠지는 날 여지없이 개인이 사고 많이 오른 날은 여지없이 물량을 내고 뭐 이렇게 계속 선순환 구조였는데 올해 들어선 이게 약간 이게 좀 약간 삐그덕삐그덕한다 이게 빠지는 날 급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빠지는 날 개인이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좀 정연하지 못하다 이게. 11월 초중반 12월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어떤 외국인과의 어떤 그 매수 매도 공방에서 보여줬던 그 정연함 그런 걸 좀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질이 좀 떨어진다 지금 이 매수세가 오히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제가 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애널리스트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머리가 이제 운용을 안 해도 되니까 머리가 맑고 책을 봐도 익히고 그러더라고요. 운용을 하면 아, 너무 매 순간 뭐 점심 먹으면서도 봐야 되니까 너무 힘든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작년에 봤던 논문 중에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2006년에 하버드 교수의 하버드 대학교의 그 캠벨 교수님이 쓴 논문이 있는데 가계 자산의 금융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아니 왜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위험 자산 비중이 낮냐 이거를 연구한 거예요. 너무 낮다, 낮아도 너무 낮고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요거에 대한 논문 그런 것 같네요. 이었어요. 근데 결론은 너무 뻔해요. 이제 저널 오브 파이낸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실렸지만 내용은 너무 뻔합니다. 왜 안 하는지 봤더니 귀찮아서 그리고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정보를 얻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요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봤던 논문은 뭐냐면 작년 11월 달에 그 중국에서 바이두랑 그다음에 알리페이랑 타오바오랑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네. 5억 명을 분석을 했는데 X축에다 뭘 놓냐면은 이 사람들의 위험 선호도를 놓고요. Y축에다 뭘 놓냐면 이 사람들의 위험 자산 비중을 놓은 겁니다. 그러면 45도로 각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그룹은 45도 각도로 서 있는데 어떤 그룹은 누워 있다는 거예요, 옆으로. 어떤 그룹이 누워 있냐? 핀테크 사용을 안 하는 그룹은 누워 있고요. 아. 핀테크 사용하는 그룹은 서 있다는 거예요. 접근성. 아, 이게 제가 그냥 깜짝 놀랐던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보고서에도 3프로TV 100만 명 가입 그걸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3프로TV가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에 기여하면 엄청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주식 투자를 안 해도 되는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 다 주식하게 만들었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주식을 해도 되는 위험 성향을 그만큼의 위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가는 과정에서 3프로TV가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식에 대해서 정보 그러니까 잘 알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게 핀테크고 유튜브고 이런 거라면은 저는 이게 막 주식시장이 빠져가지고 그냥 금방 나가고 이런 개념이랑은 좀 다른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